진짜 연예인 하면서 제가 인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아니, 우리도 사실은 뭐 친절을 강요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것들을 뭐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. 그런 상황이에요. 착한 척 계속하면 착해진다? 얘기지 못한 진상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입니다. 자. 굉장히 그 다양한 직종인데 어쨌든 친절함을 회사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제 강요받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이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대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약간 좀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. 아니 그 콜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너무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녹음도 하고 욕설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뱉으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아니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보여드릴 그 영상은 이제 음성만 나오는데 거기 진짜 워낙 진짜 심하게 욕을 하고 진짜 집요하게 해가지고 CS팀의 그 대리도 오늘 죽이쁠 거니까 아 이게 전형적이네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아 이거 아까 보니까 목소리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여보세요? 와, 내 아들 연극하고 있어. 오, 진짜 저건 진짜. 이 사람 잡혔나? 저 무슨 저... 하... 진짜... 뭐예요? 어머, 저 이 사람이에요? 어허, 찾아왔어요? 우와, 미쳤다. 아, 뭐 하는 경우야? 아, 진짜. 아니, 본인이 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. 그러니까 저거 지가 연극한 거야, 지가. 왜 저렇게, 왜 거짓말을 했을까? 내가 보니까 돈 뜯어내려고. 최고 진상이다. 그렇죠. 저거는 이제 뭐, 죄질이 가볍지 않아요? 감옥 가야지 뭐. 저 정도로 실력 나왔다고 하면 저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. 감옥 가야지 뭐. 저기서 스트레스 푸는 거죠. 뭐야? 죄송합니다만 아, 전화 끊으면 듣는다 와 못 들어주겠다 잠깐 듣는데도 못 듣겠네 아, 사진사 저분도 사실 이제 고객 상대하는 분인데 그렇죠 아니 뭐 기껏 참 아니 상담원 기껏 쳐먹어가지고 어떻게 상담을 하냐 뭘 응대를 이렇게 바닥으로 하냐 너 지금 넘어가야 돼 이런 거는 교육을 고객님 통화 안 됩니다 고객님 아 근데 저 상담원이 굉장히 단호하시네 단호하셔 죽여가서 죽으니까 저 가만 안 있겠어 이거 칼 갈아가지고 새로운 데다 칼 시키는데 100km 가서 갈 테니까 어머 뭘 하시면 저도 통화 그러니까 욕 안 하게 만들어 줄게 욕 안 하게 만들어 니 지가 풀어 너가 고객 그 때문에 어디 사잖아 니 지가 풀어 지가 풀어 무슨 얘기야 니 지가 풀어 거기서 어디 산 거 빼 죽여 이 X야 이 X 가만 있어 너 전화만 끊고 죽는다 너 피해를 입히고 뭘 죄송해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되면 고객들한테 주는 뭐 선물 상품 있잖아 그런 거 주소 아닌 그쪽으로 그런 거를 보내 야 저거 했어? 아니 뭐야 인형 알고 계세요? 네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군요 네, 네. 본사에서 사람을 한 명 보내서 그 사진을 찾아갔는데 사가 뭐 얘기를 하러 왔는데 그 사람 때렸어요 어머 아유. 야, 그 저기 사진 분이 때려가지고 서로 맞고 아이고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제일 길게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? 길게 통화할 수 있는 시간 리미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끊어줘야죠 그러니까 뭐 2시간, 3시간 쭉 달리는 거 너무 심할 경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한 6시간 정도 콜센터만 전화해가지고 네? 괴롭히는 거 6시간 시간을? 그래서 요즘 사랑합니다 고객님이 없어졌잖아요 그죠? 사랑합니다 얘 하도 많이 하니까 아저씨들이 뭐 이런 거 하도 많이 하니까 존경 없는 재판장님 같은 거 같은데 그 호텔은 어쨌든 우리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집이면 내가 치워야 되는데 그렇죠. 호텔은 어쨌든 간에 네. 내가 안 치워도 된다라는 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정도 꽃해야 되는데 완전히 대판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. 뭐 쓰레기는 당연히 기본이고 가구 배치 바꿔서 놀기 편하게 가구 배치를 바꾼다거나 네 그러고 호텔에 이제 뭐 파티하러 많이 이게 뭐야? 없었어. 왜 굳이? 이거 있잖아요. 우리가 영화 뭐지? 있잖아. 영화 세트 팀이 저렇게 만들기 힘들어. 그건 만들기 힘들어.
아니야 뭐야 와인인가? 와인? 와인이야 와인이야 와인 와 저거는 진짜 변상 수준이다 거품 목욕 거품 목욕? 욕조가 없어서 저기다가 거품을 와 이거 장난 이건 나보니까 장난이야 이거 이거는 그래도 낫다 야 깜짝 놀라겠네 낫다 야 첫 번째 사진 너무 더러운데요? 저, 아니 저 정도면 호텔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저건 진짜 저 정도면 네 다 찍어놔지 영상 처리하면 안 돼요 네. 아니 근데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저기 그 승무원들한테 네. 쓱 해가지고 뭐 명함 주면서 뭐 한번 보자 그러고 뭐 이런 경우 아 많죠 아마 명함 받은 걸로 도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친절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정말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보살피고 이랬을 뿐인데 그 친절함을 좋아하나 나를? 오해를 하시고 나를 좋아하나 이러면서 뭐 해외 가서 뭐 하냐 호텔에서 뭐 하냐 밥 먹으러 같이 가자 어느 호텔에 있냐 뭐 이런 거 어느 호텔에 묵냐 회사 소속이고 단체로 네. 행동하기 때문에 아. 개인적인 연락처는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럼 단체로 다 나와라 그럼 단체로 다 나와라 단체 회식시켜줄게 그렇게 이제 추금덕형 예, 네. 이런 분들은 어디나 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연락처를 당연히 저희는 못 드립니다 하지만 속으로 조금 속으로 조금 아까웠던 정도 아니 나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줘도 되지 않아요? 아니요 개인적으로 안 돼서 드리지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받아보셨나요?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 승무원들하고 결혼한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개로 그 연결해서 그 승무원을 그거구나. 아느냐 이렇게 해서 뭐 되는 경우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는 조금 약간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죠. 네, 맞아. 자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고우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아무래도 이제 뭐 친근감 있게 이제 그 아주머니들한테 이제 접근하다 보면 또 거기서는 또 약간 네네.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되게 젊은 친구. 이제 네. 뭐 청년들이 이제 야채 같은 거 많이 파니까. 네네. 그래서 할머니는 엄마. 엄마는 이모는 누나. 약간 또 반존대 써야 되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반말 살짝. 약간 반말 섞어서 엄마 했다면. 그럼 엄마 오늘 뭐 얼마 들어왔어라고 하면. 되게 좋아해주시긴 네.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언제 봤다고 네가 내 엄마야? 언제 봤다고 엄마라 그러시죠? 막 이렇게 되게 그 젊은 좀 무한하게 좀 이렇게 그 버럭 화를 내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어요. 버럭 그럴 수 있겠다. 네. 네네.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잖아. 네. 네. 사실 이제 저기 그분들은 이제 진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 까다로운 분들이 까칠한 네. 거잖아요. 네. 네. 그러면 이제 호칭을 바로 이제 정정해서. 아 네, 그럼 고객님 죄송합니다. 제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맞다. 고객님 죄송합니다. 네, 고객님 안내해드릴게요. 약간 이런. 아니 이거 시장에는 좀 그런 게 있어. 이제 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네. 정을 악용해가지고 말이야. 백화점에서 그렇게 하냐고 못하지. 저희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체리나 뭐 수박이나 네.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. 막 크게 벌크라고 하는데 시식하시면서 네.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. 이게 계속 드세요.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드시는 거예요. 좀 좋으신 분들은 너무 맛있다 이거. 바람잡이를 엄청 해주시는 분 계세요. 그럼 저희가 막 또 더 드리죠. 근데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되는 안 사셔도 되는데 드시면서 한 진짜 거의 한 반 박스는 드시고 나서 너무 맛이 없다 이거. 식감이 왜 이래? 근데 옆에 손님들 막 몰려 있는데 그러면 정말 막 엄청 화도 나고 돈 받아야죠. 엄청 이렇게 뭐라 되게 억울하고 막 이런 부분 되게 많거든요. 차라리 그냥 안 사줘도 되니까 가시면 좋겠는데 시식 초짜 같은 사람인 거죠. 아유 정말 진짜 많이 많구나. 진짜. 근데 우리가 이제 저희끼리 이제 얘기 나올 때 이제 콜센터는 요즘 이제 녹음이 돼가지고 예전보다 조금 많이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역시 겸허하게 욕만 안 했지 더 열받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. 그 저희가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. 고객이 질문을 여러 가지 수를 하잖아요. 근데 저희가 모든 걸 알지 못하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걸 찾아보고 답변을 드릴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비품이라고 눌러요. 노래 나오시죠? 그때 상담사 다 들리거든요. 네. 막 저희는 듣고 있는데 옆에 친구한테 아 X 같네? 뭐 이것도 다 알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
이제 욕설도 하고 뭐 그냥 비하도 하고. 근데 저희는 또 그런 걸 듣고도 이제 친절하게 계속. 아니 근데 그래도 있잖아. 그걸 굳이 들을 필요가 있나? 들을 필요 있어 진짜. 중간에 또 갑자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고객들이. 그래서 회사마다 방침은 좀 다른데 비품했을 때 들리게끔 거의 대부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아 그럼 그분 나갈 때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러면 그것도 듣고 계세요? 그것도 듣고 계세요. 그럼 대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. 그럼 네, 안 들리죠. 야, 그것도 진짜 중요한 팁이네. 중요한 팁이네. 조심해야 되겠네. 불렀네. 불렀어요. 감사합니다. 야.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것도 있어. 전화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또 어떤 연예인이 그랬다더라 이런 것들이 공유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. 실제로도. 저도 상담하면서 이제 저는 아닌데 저희 팀원이 뭐 연예인 전화 받았다면서 이런 얘기도 했었고 공유가 되는구나. 공유가 되네. 근데 보통 연예인분들은 다 친절해요. 아, 왜냐면 그때니까 우리가 우리도 사실 저기 뭐 진짜 연예인 하면서 제가 인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뭐 친절을 강요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것들을 뭐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. 그런 상황이에요. 착한 척 계속하면 착해진다? 조심해요. 아니 그 저 진상고 이렇게 좀 치졸한 고객들이 있잖아요. 그 손님 한 분이 비행기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탑승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잔뜩 들고 막 뛰어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딱 비행기 문 들어오면 왜 비즈니스 클래스 지나야 이코노미 클래스 그 비즈니스 클래스에 딱 앉으시더니 좀 숨 좀 돌리고 가겠다고 자연스러웠어요. 물 한 잔 드시라고 그래서 물도 서비스해드리고 땀도 닦으시라고 타월도 서비스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여기 자리 또 비었는데 이따가 여기 있으면 안 되냐. 그래서 저희 기내에서 규정상 업그레이드 불가합니다. 말씀드렸더니 내가 누군지 아니하고. 너무 전문적인 스토리가 아닙니까? 너희 회장 친구라고. 그렇게 회장 친구분들 엄청 많으세요. 회장 그런 친구 아니고. 그러면서 너 이름이 뭐냐고. 내가 너 옷 벗게 해주겠다. 어떻게 이렇게 전형적이죠? 다 도리가. 그래서 친절하게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이런 뭐 비난이 화살이고. 네 그러면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. 우리도 이제 뭐 좀 다른 얘인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사인해달라 그러면 이제 사인을 해드리죠. 그러면 이제 또 사인해달라 그러는데 또 사진 찍어주면 안 돼요. 그래서 사진도 찍어줘. 근데 사진까지는 좋은데 뭐 이거 해달라. 그래서 내가 그건 안 하죠. 아, 저 그냥 사진만 찍겠습니다 그러는데. 친절이란 게 일종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배려. 네. 잖아요. 그러면은 당연히 뭐 손님 입장에서는 그 친절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죠. 네.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들은 이용이 아니라 착취거든요. 네. 네. 누군가의 배려를 내 입장에서 착취하는 행위는 이건 범죄죠. 맞아요. 이건 인성이 안 됐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어요. 이런 손님들을 만나면 비행을 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브릿지를 가면 비행기 냄새가 확 나는데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소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한번 그런 손님들을 만나고 나면 그 여파가 몇 달 가게 되기도 합니다. 호텔 같은 데도 사실은 되게 우아하고 고상한 그런 장소라는 그 기본적인 인식이 있지만 거기서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았어요.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는데 한 12시였어요. 옆객실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. 컴플레인이 와서 양 옆에 빈 객실을 옮겨드리겠다. 그쪽에서 마음 편하게 놓으셔라. 이렇게 들었더니 거기서 기분이 또 나쁘셔서 너가 이 짐 다 챙겨서 혼자 옮겨. 그럼 나 거기 갈게. 제가 그 도와드리려고 직접 방문을 했는데 저를 이렇게 끌고 오시면서 방 안으로 네 고객님 뭐 하실 말씀이라도 했더니 기분이 너무 나쁘고 지금 놀고 있는데 분위기 다 망쳤고 나 정신적으로 피해 받았으니까 고소하겠다. 변호사 준비해라. 미치겠다. 뭐 이런 말씀도 하셔서 둘이 있는데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예요? 세 분이셨어요. 그래서 그때 많이 좀 울었어요. 근데 신기한 게 셋 다 이상한 게 신기해. 네. 진짜 멀리죠, 그래서. 진짜 신기해.
맞아요. 지인간들 많어. 맞아. 할 짓이 없어. 진짜 정말. 이거는 근데 진상인지는 잘 네. 모르겠는데. 우리 시청자들이 평가한 거예요. 아, 네네. 그란데에는 투샷이 들어가고 벤티 사이즈에는 포샷이 들어가는데 벤티를 주문하실 땐 한번 여쭤봐요. 저희가 벤티 사이즈에는 샷이 4개 들어가서 좀 진하실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냐 하고 여쭤보고 그분이 아 그럼 저는 샷을 두 개만 넣어주세요 요청을 하셔서 네. 그렇게 제공을 해드렸죠. 네. 근데 이제 다음날 다시 오셨길래 되게 감사했죠. 어제 오셨던 분이 또 와주셨으니까 괜찮으셨나 보다 되게 감사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어저께 벤티를 주문을 하면서 샷 두 개를 안 먹었는데 샷 두 개를 안 먹었는데 설마 너 오늘 좀 달라 그거는 진상이야. 아 진상이에요? 뭐 또 생각난 거 있으면 뭐 비행기가 또 기분이 좋잖아요.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이러니까 네. 술을 좀 드시고 싶은 없겠구나. 그런 손님도 계시고 이제 술이 또 뭐가 잘못되냐면 안전을 위협하는 진상들이 또 맞아요. 있을 수 있습니다. 주사. 네, 주사와 고성방가 뭐 그중에 또 기억이 남는 거는 이제 집에 간다고 비상구 문을 네, 술이 취해서 본인이 막 직접 열으려고 하시고 그럴 때는 아무 문이나 한번 열어주는 게 좋아요. 화장실. 좋은 아이디어였네요. 또 뭐 게임과 관련해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? 저희가 그 장애 부서라고 해서 고장 신고를 24시간 받거든요. 밤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, 고객님이.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하는데 이제 죽었다. 아. 저는 거기에 미치더라고. 내 캐릭터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이겠다. 그냥 셔틀 뛰자고 한 거네. 저한테. 아니, 누군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리 받고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고객 PC 문제인 게 너무 정확하게 나와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없고 기사는 내일 아침에 접수를 원하면 해드리겠다 했는데 이제 당장 와서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다행히 저는 원래는 그 기사 출신이거든요. 아, 네. 직접 가셨어요? 제가 조금 이따 업무 마치니까 한번 네. 가도 되겠습니까? 보니까 무조건 와 이렇게 얘기를 네.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잠깐 들렸거든요. 띵동 이렇게 놓으니까 2층에서 태요 아, 진짜 좀 속상한 경우가 많을 맞아. 것 같고요. 아니, 그래서 사실은 뭐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뭐 어떻게 보세요? 시장에서 이렇게 저기 이렇게 저희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뭐 딱 문 닫고 돈 뺄 때. 모든 스트레스가. 네. 그럼, 맞아요. 정사실 뭐 또 그런 거지 뭐. 금융치료. 네, 금융치료. 네, 맞습니다. 저희는 하루에 받아야 되는 콜수가 원체 많다 보니까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빨리 풀고 다음 콜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. 왜냐면 콜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풀어야 될 방법들을 각각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친구는 거? 잠깐이라도 창밖을 본다든지.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아령 좀 들다. 내가 찾아가고 이러면서. 하루에 100콜을 받았을 때 전화를 끊으면서 고맙다라고 하는 고객은 5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두세 명 정도? 근데 끊으면서 수고하세요, 너무 고맙습니다. 아니면 오늘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,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전전의 진상들을 잊게 되거든요. 그래서 좀 그렇게 많은 고객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